사디가 777이네요. 요, 보잉 777이고요. 길이는 60에서 70m쯤 되는 200에서 300명쯤이 실을 수 있는 거대 기종이고요. 저기 지금 340이에요. 엔진 수가 4개인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승객이 탈 수 있는 칭찬의 유인입니다. 하늘 위에 호텔이에요. 이거는 칼기 8001편 작거든요. Contact tower 128.1. Descend and maintain 4,500 feet. 대담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3살 공부 중학교 학생이 조정수 중학교 6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임태현이고요. 개남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얼만큼 좋아해요, 비행기를? 아주 좋아하죠, 거의. 거의 많이 하수들입니다. 늦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737이네. 왜 빠르게 지나가? 야, 지금 집에서도 다 들려. 빠르게 지나가는 거야. 온따라 737이 많이 지나가네. 오! 이번엔 737이다. 크네. 주로 보잉 737이랑 777이. 에어버스 320 시리즈가 많이 돌아다니고요. 가끔씩은 747도 보입니다. 아니 여기서 그 작은 비행기가 보여요? 네, 저는 잘 보여요. 737은요 꼬리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에어버스 320은 반대로 이렇게 좀 경사각 세게 이런 식으로 있죠. 일단 737은요 주 날개 꺾이는 부분이 이렇게 꺾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 형태가 납작해요, 아래쪽이 조금.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동체가 작은 편이죠. 320은 737은 많이 비슷한데 꺾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엔진 모양도 둥그러요, 납작한 거 없이. 777은요, 대형급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체가 커요. 그 주 날개 바로 아래에 있는 기어가 6개씩 가지고 있고요, 바퀴를. 그래서 12개가 있고요. 이거는 보잉 777의 조종실인 게 확실합니다. 쌍발 엔진이잖아요. 익스로틀 레버가 두 개고 쌍발 엔진이 많긴 많아요. 그런데 이 황색의 컬러의 그 조종실은요 일단 보잉기 조종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보잉의 쌍발 엔진은 757, 767, 777 있는데 767은 일단은 이 모니터 배치가 세로이고 757은 이미 퇴업해서 이 배경에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777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알아? 이거는 칼기 8001편 사건이네요. 아쉽게도 여기 안에 300명 있었던 걸로 아는데 딱 25명만 기록적인 300명인데요. 다음에서 보잉 747기가 97년에 8월 6일. 착륙 직전 공항 바로 앞에는 밀림지대에 추락해 2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고로 태현이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고 중 하나라는데 태현이 꿈은 뭐예요? 비행기 설계하는 거요. 가끔씩은 저만의 비행기도 한번 생각해보기도 해요. 조종기 같은데 조종기 한번 기장이 돼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데요. 실제 항공이랑 많이 비슷하게 만든 건데 오늘은 인천에서 하와이 비행 또는 비행기 8시간이니까 고생 좀 해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인천에서 랜드까지. 하와이 비행을 맡게 된 태킴 기장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을 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니 승무원의 지시사항에 따라 행동해 주시길 바라며 순환고도까지 올라갈 때는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륙합니다. 32,000 feet confirmed. 영어로 관제탑이라 하는 거예요? 기장들이 하는 거예요? 270. 어 영어를 알아두고 영어도 하시네. We are currently passing 10,000. 관제탑 쪽이라 이제 대화하는 거 대박 여기 있나 봐. 아니 저런 거 어디서 배워갖고 저런 거 하지? Okay, the heading set. Okay, we have the course. Could you see the course on the instruments? 항공 관련된 용어들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거는 시뮬레이터 영상 보면요. 그런 거 많이 보면요. 외워지더라고요. 비행기를 너무 오래 조정했어. 기내식이네. 기내식. 아, 진짜 그러네. 네. 아직도 비행 중이야. 아빠 좀 느끼나 실제적 비행사가 바로야. 쉬엄쉬엄 가야 돼. 지금 1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1시간 오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해요. 다행히도 날씨가 좋네요. 아니 근데 좀 지루할 것 같은데 그냥 가는 거 아니야? I'm currently going to the runway. Roger, runway 27. Okay, what's your speed currently? Currently 250 knots. 250 knots? Roger. Yeah. Question. You're now 10 nautical miles from the airport. Listen to the controller's message, then make an appropriate response. Hotel Lima 5644, descend to 5000, contact tower 128.1. Descend and maintain to 5000 feet and contact tower 128.1. Hotel Lima 5644. That's correct. How do you navigate your aircraft if you do not have this piece of equipment? There is FMC right here and now. Now having says that the altitude is 6,000 feet. If you do not have this piece of equipment, we can use VORs for our navigation. 처음 본 시험 치고 정말 잘한 거예요. 30점부터가 그 EPTA 4급이거든요. 아, 근데 네. 28점, 첫 번째 시험인데 28점 나왔으면은 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아주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3살 그리고 중학교 학생이 조종사
중학교였군요. 중학생으로 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발음도 상당히 좋았고 FMC라고 하는 그 컴퓨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놀랍게도 VOR이라고 하는 항법 장비를 이용해서 한다? 깜짝 놀랐어요. 아마 어쩌면 생각지도 않았던 조종사들은 또 그걸 답변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당히 참 대답도 잘했고 순간순간 관제사로부터 어떤 그 지시를 받았을 때 그거를 빨리 인식을 하고 대답하는 리스폰스 대응대가 상당히 놀라웠어요. 아주 잘했어요. 진짜 아쉬운데요? 이거 많이 하면 비행기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자극 많이 되네. 지금 역사적인 브루트 스피드 앞에 있는 것이 진짜 조종사 같다. 풀어주면 그만 전이니까 우리 여기에 그렇지. 승객 여러분 이제부터 이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뭘 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무 많이 알아서 뭐 별로 알려줄 게 없더라고요. 네. 이 나이 또래에서는 네, 최고지 않을까. 4등급 1위잖아. 경험이 많이 충족된 것 같아요. 지식이 쌓이는 그런 하나의